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점심 먹기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생협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건데요. 노사 간 협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소희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우리 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분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2019년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 개선을 요구하며 일어났던 전면 파업 이후 2년 만의 파업입니다. 이날 점심 학내 식당 6곳과 카페 5곳의 운영이 중단되며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임금 교섭이 결렬되며 노조는 8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쳤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학교 정문에서 출근 선전전을 시작했고 16일부터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26일부터는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근무 현장에 배너를 설치했으나 협상에 진전이 없자 조합원 91%의 찬성으로 파업을 진행한 겁니다. 생협 선생님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전면 파업을 했는데 오히려 파업 기간 동안 급여는 나오질 않고 오히려 임금은 삭감되고 임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파업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약간 이루어지긴 했지만 파업 기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임금 부분을 상쇄하고 나면 파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효과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전면 파업을 해서는 방법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는 단일 호봉제 실시, 명절 휴가비 인상, 정액 급식비 신설비 지급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단일 호봉제는 직급을 없애고 호봉을 총 45구간으로 나누는 임금 체계로 총 115구간인 현재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식입니다. 명절 휴가비와 관련해 노조는 법인 직원의 4분의 1 수준임을 지적하며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정액 급식비 요구에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식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노조는 생협 노동자들의 부실한 식사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실시한 생협 단체급식 조리실 노동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러 개의 근무 시간대를 두고 인원을 나눠 배치하는 현재의 방식이 과중한 노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노후한 급식실 노동 환경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이후 지난 12일 진행한 실무교섭에서는 노사 간 서로 양보하며 진전이 일부 있었지만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업은 재작년 파업과 같은 이유로 다시 일어났다는 점에서 생협과 노조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양측이 성숙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SCB 뉴스 최소희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10월 들어 대면 수업이 확대됐죠. 이에 따라 지방에 거주하시는 학우분들은 숙소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본부가 학생 거주시설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민혜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본부는 2학기 대면 수업 진행에 따른 학부생 거주시설 운영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10월 대면 수업 확대 운영안에 따라 거주시설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김명호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와 관련해 큰 변화를 겪을 것을 우려해 그간 학생처에서는 대면 수업이 실시되는 2개월 동안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학내외에서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내에서는 관학생활관에 150여 명, 시흥캠퍼스 연수원에 100여 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외에서는 학생들이 대학동 임금원룸을 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 없이 단기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관학생활관은 1인 1실과 2인 1실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방에 따라 월 12만 4,800원부터 22만 3,900원 정도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시흥캠퍼스 연수원은 2인 1실로 월 15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대학동 인근 원룸의 경우 정문까지 10분 거리로 기본 옵션이 제공되는 4평 내외의 방입니다. 비용은 월 35에서 45만 원 정도입니다. 자취방은 급하게 단기로 구하기 어렵고
또 서울대 입구역 기준으로 매달 평균 6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지방에 거주하거나 사정이 있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이번 학부생 거주시설 운영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본부는 관악 캠퍼스 학부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숙소에 거주 신청을 받았는데요. 숙소 사용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1차는 시흥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19명이고요. 관악 학생 생활반은 83명, 재학동 인근 원룸은 57명입니다. 1차의 시흥이랑 관악 생활반은 19명, 83명이고요. 재학동 같은 경우는 계약은 19명이 했다고 학생처장님 명의로 단체 메일도 보내고 학생공지 게시판에도 올리고 또 각 교육기관에 공문도 보내서 안내를 받으신 학생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 대면 수업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본부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은 본부의 거주시설 제공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층 더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SUB 뉴스 이민혜입니다. 10월 셋째 주 단신입니다. 지난 9월 28일 2021 교육환경개선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 주요 결과로는 기초영어 재배정기간 폐지, 타전공 SNU 선택제 확대, 다전공 선발 방식 개편 등이 있으며 총학생회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본부에서 2021 동계 SAP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7일까지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SAP 프로그램은 총 14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26일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은 보건진료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